가지고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조명 콘솔에 대해서 메모리 작업을 하는 거죠. 메모리 작업을 한다. 그죠? 메모리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필터는 몇 개? 컬러 필터는 여기에 맞게끔 뭐 세번드 필터를 낀다든가 아니면 뭐 레드 그린 베이스에 RGB 색깔을 쓴다든가 여기에 공의 환경에 맞게끔 쓰겠죠. 그거는 LED 프로파일하고 LED 엘립스에도 할로겐이나 지금 LED 있고 할로겐도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장면을 나무나 이런 것들을 세트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고비에 만들어서 낄 수 있죠? 쓸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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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죠? 그리고 안전한 작업대에서 조명을 하는 거. 무빙 라이트나 스캔 장비를 무거워서 제대로 설치되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해야 되죠. 무빙 라이트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기 매단 작업이 끝나면 조명기 맞는 케이블로 이제 다 맞는지 설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한 케이블 설치된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장비 같은 게 이런 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패턴이 제대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어떻게 제대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것들을 확인하고 조명이 제대로 다 잘 걸렸나 안 걸렸나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안전장치 안전 케이블이 잘 매달려 있는가 그런 것도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증거는 그 속 부품 뭐 마이크나 카메라 이동선의 어떤 조명 등기구나 배치가 영향을 주지 않는가를 점검해야죠. 바탕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바탕이 내려오다. 네. 그 다음 철구상에 이 케이블의 처리가 바탕과 바탕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누전의 문제가 없는가?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만지면 떨어지죠. 형들 죽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죠. 뭔가 손상을 입죠. 그죠? 뭐 죽을 수도 있어요. 전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보통 삼산사전식은 한 쌍에 380V가 되기 때문에 그걸 뉴트럴을 써서 220으로 우리가 쓰는 거지만 그 상을 딤마나 이런 결선할 때 잘 못해서 그걸 만지게 되거나 하거나 쇼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점 맞추기 작업은 기본적인 조명 배치나 구역별에 따라서 맞출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조명기 가지고 우리가 구역별이나 이런 거 맞춰서 조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디자인 이미지와 같은 분위기가 되는가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조명 디자인을 다 해놨는데 그 조명 디자인의 어떤 분위기가 다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조명 위치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의 어떤 그 빛을 조정하면서 이제 조명의 빛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조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실제로 빛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위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감을 직접 하면서 또 조명 메모리 한 대로 빛을 디밍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고 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프로그램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빛, 무빙 라이트를 많이 쓰잖아요. 컬러나 이런 연출 컬러 효과를 음악에 맞춰서 컬러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무빙 라이트.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기 작업이 필요한데 무빙 라이트를 맞추는 거는 조명 콘솔에서 맞추는 거예요. 조명 콘솔에서 어떻게 씬에 대해서 음악의 프로그램이나 장르에 따라서 그 컬러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거는 하고 이제 그 분위기를 계속 메모리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 어떤 걸 작업을 사람 손으로 무빙 라이트를 만져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어디 바턴에다 위치를 조정해서 맞출 때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그 작업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명 콘솔을 가지고 체이스라든가 씬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명 콘솔이나 무빙 라이트를 한 대를 여기 갖고 와서 여기서 직접 콘솔로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컬러를 움직이는 것도 한번 시연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론적인 강의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스튜디오, 원래는 1층에서 이게 해야 좀 되는데 지금은 현재가 없어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빙 라이트나 이런 건 되게 무거워요. 빅 라이트가 옛날에 되게 무겁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이제 도와줘야 될 거예요.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올 때 여기 4층이니까 좀 힘들어.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에 대한 음악 프레임, 무빙 라이트 조명 추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안전사고의 유지에 되죠. 무빙 라이트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다 매달려 있나 설치됐는가를 잘 봐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공사를 많이 해요. 교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교회 공사는 그 목사님 설교도 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오니까 좀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밌게. 맨날 그 영적인 성경 말씀만 하면 그 어떻게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이제 뭔가 음악도 하고 찬양도 하고 콘서트 하고 뭐 하면서 그런 게 어떻게 종교적으로 젖어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거를 이제 교회가 되게 젊은 위주로 됐을 때는 무빙 라이트를 뭐 10대, 12대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냐면, 아, 여기가 내가 무슨 나이트클럽에 와 있나, 교회에 와 있나. 네. 그치? 이게 헷갈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상담했던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냐면, 교회를 갔더니 그냥 찬양하고 무빙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온 건지 지금 나이트장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죠? 연세 드신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공연에 대한 분위기가 아닌 설교이죠. 요즘은 여러분 CTS나 뭐 이런데 CBS나 여러 가지 굿TV나 이런 게 보면 목사님 설교하는 방송을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영상이 잘 나오려면 조명이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할로겐 조명들은 되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눈이 많이 부시고 열도 많이 나니까 이제 LED 조명으로 많이 바꾸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런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공연할 때 여러분들이 연극 공연을 하든 스튜디오 공연을 하든 음악 공연을 하든 간에 어떻게 돼요? 그런 조명기를 많이 달아가지고 그걸 맞게끔 프로그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또 한 가지는 무빙 라이트나 이런 걸 교회가 많이 설치해도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보통 그냥 설치해 놓으면 올렸다 내렸다고 하면 올렸다 내렸다. 10년 동안 똑같아요. 10년 동안. 바꾸는 게 없어. 프로그램을. 왜? 그만큼 누가 봉사해서 그거를 자꾸 예배 순서나 이런 거에 맞게끔 어떻게 돼?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가르쳐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그만두고 또 가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매일 똑같고 그런 걸 달아봐도 큰 문제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뭐가 되는 데는 현란하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여기 교회 나가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걸 배워서 교회 가서 또 봉사도 하시고 또 그거에 맞게끔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이제 우리가 6주차인가요? 이제 6주차죠. 하도는 이제 추석 때문에 쉬었고 이제 다섯 번째 강의인데 이제 이것만 매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재미없고 저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용을 잘 알아야 나도 강의할 맛이 나는데 맨날 이제 지금 이론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콘솔이나 무빙라이트를 한번 다음 주에도 되면 하나 가져와서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우리 또 여기 오는 또 이준수 그 주임이 또 그런 거는 잘 다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가
10월 14일부터 20일이잖아.